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11월 24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포항, 동해 섹터에는 강수 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하층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제주, 남해 섹터에는 하층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보도입니다. 강원 남부 산간 지역과 경상북도 남부 지역, 경상남도 북부 지역으로 운전보도 1500피트 이하 구름 많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제주 북동부, 남해 남부, 대구 남부, 동해 섹터에는 국지적인 약한 강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강원 북부 산간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내외, 경상북도 내륙과 전라도 내륙 지역으로 3에서 5km,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현재 전국의 바람 상태 양호합니다. 다음은 지상 일기도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 해안과 전남권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착빙 및 난류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인천 FIR 만 피트 이하 착빙 없으며 광주 섹터 만 피트 이하 약에서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다음은 바람 및 습수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포항 섹터 하층은 15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